굉장히 아끼고 좋아하는 또 이 친구의 비밀 언덕이었던 두 분을 등지고 그곳에 못 가게 하는 딱 이 상황을 연출을 많이 해요. 이 친구들보다 훨씬 더 크거나 위협적이거나 근육이 더 많은 친구들을 대했던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을 예측하고 있어요. 그리고 지금 이때 우리 보호자님들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있어요. 보통 이런 상황에서 이 친구가 힘든 거에 곱하기 3 정도를 보호자님들이 힘들어해요. 왜냐면 지금 이 친구를 보세요. 자신만만해 하면서 핵클럽이 된 등털을 보이고 있다가 지금 저라고 하는 사람을 마주할 때에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죠. 근데 이런 모습을 본 보호자들은 피눈물이 나죠.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과학적으로 이제 연구 결과 나왔잖아요. 옥시토신. 그렇죠. 옥시토신 분비가 두 배 이상으로 나와요. 맞아요. 보호자한테서. 그래서 지금 더 보호자님이 괴로워하는 거예요. 두 분 표정이. 이 두 사람이 남미가 사랑을 해도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더 아파요. 맞습니다. 남. 네. 사람이나 개나. 사람이나 개나 하니? 이 친구는 한 번도 상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협조를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리고 지금 코가 지시하고 있는 곳과 눈이 보고 있는 곳이 다르죠. 네. 이 친구가 진짜 보고 있는 거는 코가 지시하는 곳이에요. 눈으로 보고 있는 거는 방어하고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몸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네요. 공격하기 전에. 네. 겪는 일이라 좀 많이 네 힘들었습니다. 제가 가고 싶었어요, 사실은.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하시니까 많이 노력해야죠. 제가 딱 원하는 건 하나예요. 그냥 보호자님한테 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. 지금은 우리끼리만 있을 거야. 오지 마.